안녕하세요. 예수비전생활계의 안니한 목사입니다. 지금 경상도 동해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김태정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영권 있는 영천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쪽은 불교세가 한 60% 될 만큼 엄청나게 약한 영들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서 전력 다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언제 저를 처음 만나냐면요,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입니다. 집회 마치고 책 사인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감동하시기를 감림산 기도원으로 가라, 감림산 기도원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림산 기도원에 왔는데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줄 모르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부흥회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오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거러사의 광야를 찾아가실 때 12명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아니, 수많은 군중들이 늘 따라다니는데 굳이 한 명을 찾아서 12명을 데리고 이동해요. 13명이 이동하는 거죠. 경제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제성의 원리나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한 영혼은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 그 주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종인데 종 따위가 어떻게 주인도 따지지 않은 숫자 노름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왔는데 12명의 예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12명 중에 4명은 저희 예수 비전 선결교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온다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도 설교가 있고 저녁에도 설교가 있고 또 내일 또 설교가 계속 진행이 돼요. 집회를 계속 인도를 해요. 뭐 얼마나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전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목사님, 이제는 유명하고 가뜩이나 연합집회, 큰 교회 집회 가기도 지금 어려울 만큼 시간이 쪼돌리는데 이제 작은 교회는 거절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큰 교회만 골라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부산 쪽에 한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교회도 오냐고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사금원이 오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난 그런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초청받아서 부산까지 갔는데 4명이 모셨어요. 그래도요, 그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숫자에 의해서 집회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싹군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연합 집회에 가면은 강사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줬을 때 그 차곡차곡 써서 자기 배만 채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면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면은 강사비가 작잖아요. 어떤 경우 강사비가 없잖아요. 예, 없는 경우 많아요. 제가 없이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사비가 없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헌금해주고 내가 보태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경비도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 거고요.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니까요. 오늘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 내일 있을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방법은 어중이 떠중이 군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헌신된 사람, 성령이 불받은 사람 소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 동해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제대로 임하면 이들 통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불교 신자가 60%나 되는 이 지역도 뒤집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